shut up and sit down. 나무로 만들거나 플라스틱 사출, 요새는 뭐 우레탄 발포 폼으로 만든 것도 있고요. 이제 하나씩 자세하게 알려드릴 차례가 됐습니다. 먼저 요 물고기처럼 생긴 미노입니다. 원래 미노라는 이름의 물고기가 있습니다. 서방 세계에 우리나라의 피라미라는 존재하고 굉장히 비슷한 건가,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물고기. 이 형태로가 미노입니다. 미노라는 말은 원래 그 서구에 있는 피라미를 닮은 조그만 물고기예요. 그런 모습을 한 루어를 통틀어서 미노라고 부릅니다. 형태를 보고 이름이 붙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재는 나무를 깎아서 만들 플라스틱 사출제품으로 접합해서 만들 우레탄 발포 폼으로 만들 특징을 볼 수 있는데요. 물에 뜨는 플로팅이라는 이름을, 물에 가라앉는 거, 싱킹이라고 부릅니다. 물하고 비중이 비슷해서 어중간하게 수중에 뜨지도 가라앉지도 않는 서스펜딩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미노우의 특징은 립이라는 부품이 달려 있습니다. 혓바닥 같이 생겼죠? 근데 요게 같은 미노우인데 요 립이 플라스틱 모양에, 이게 이렇게 조그만 게 있는가 하면 같은 미노우인데 이렇게 큰 것도 있어요. 이 립에 의해서 릴링을 할 때 수중으로 파고드는 각도도 달라지고요. 도달하는 수심도 달라집니다. 굳이 또 이걸 구분을 하면 립이 짧아서 얼마 물속으로 안 들어가는 거를 셜로우 런너, 얕은 데서 움직인다. 그래서 립이 큰 거를 디프 다이버, 이름 그대로 깊은 데까지 다이빙해서 들어간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이렇게 몸통이 잘라져 있는 게 조인트, 그래서 조인트 미노라고 하죠. 원래는 조인티드 미노. 몸통이 잘라져 있는 조인트 미노라고 부르는 형태입니다. 미노인 형태인데 몸통이 잘라져 있으면 뭐 물속에서 이게 더 움직임이 크겠죠. 미노의 가장 좋은 점, 물속에 사는 육식성 어종 대부분을 다 낚을 수가 있겠습니다. 육식성 어종의 가장 흔한 먹이가 조그만 물고기이다 보니까 물고기의 식성에 가장 적합한 루어라고 보실 수, 크기가 이렇게 조그만 2cm, 3cm밖에 안 되는 거에서부터, 이건 제가 갖고 있는 건지 제일 큰 건데요, 20cm짜리입니다. 한 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미노우 그러지만은 이걸 저크베이트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루어를 사용하는 방법, 테크닉 중에 하나에 저킹이라는 테크닉이 있어요. 낚싯대를 강하게 착 챔질을 하면서 루어를 수중에 파고들게 하는 그런 기술 중에 하나의 이름인데, 그렇게 저킹, 저크해서 사용하는 루어다 해서 저크베이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그런 말을 많이 써요. 베스, 특히 베스 낚시에서 사용하는 미노우 형태의 루어를 저크베이트라고 보통은 부릅니다. 미노우는 그냥 형태를 빗대서 붙인 이름이고, 저크베이트는 사용법에 빗대서 이름 붙인 이름인데요. 얘기가 나온 김에 이 두 가지를 조금, 뭐 원래 구분이 무의미합니다만. 요거는 그 유럽의 그 핀란드 라팔라라는 회사에서 나온 오리지널 미노우라는 겁니다. 예, 나무로 만들었고요. 전형적인 미노우 스타일이죠. 요건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미국의 보머라는 회사에서 나온 롱 A라는 모델입니다. 이거는 플라스틱 사출 속이 비어 있고요. 이거 미노우라고 부르지 않고 보통 저크베이트라고 부르죠. 뭐가 차이가 있느냐? 핀란드제 라팔라의 오리지널 플로팅은 몸통을 나무, 발사라는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속이 꽉 차 있는 거죠. 던지고 감으면 그냥 아무런 액션도 없이 슬슬 릴링만 해도 물속으로 탁 파고들어서 아주 예민하게 잘 움직입니다. 아주 빨리 감아도 잘 움직여요. 심지어 배를 몰고 붕 끌고 가도
고속으로 움직여도 잘 움직여집니다. 미국의 보머 롱웨이는 이건 플라스틱 사출 제품이에요. 속이 비어 있죠. 그리고 속에 구슬이 들어있어 다그락다그락 소리도 나고요. 요거는 캐스팅을 해서 그냥 슬슬 감으면 액션이 신통치가 않아요. 잘 안 움직이고 그냥 질질 끌려옵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사용할, 그렇게 사용하는 로우가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크를 탁 하면 돌발적으로 불규칙한 액션을 싹싹 물속에서 해냅니다. 마치 다친 물고기가 마지막 몸부림을 치는 것 같이 떠있다가 갑자기 확 이렇게 했다가 슥 다시 떠올라요. 만일에 이게 싱킹이었다 그러면은 확 움직이고 슥 가라앉겠죠. 굳이 구분을 한다면 이노우와 저크베이트의 차이가 이 정도쯤이 아닐까요? 뭐 제 너무 과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구분을 해보고자 합니다. 뭐야? 와와와와와! 이 루어는 크랭크베이트. 짜리몽땅하고 통통한 모습을 하고 있는 루어인데요. 통통하고 짜리몽땅하게 생긴 크랭크베이트입니다. 주로 이제 베스 낚시에 많이 사용하는 루어의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립이 짧은 놈, 이렇게 긴 놈. 립이 길면 깊은 데까지 들어가죠. 립이 짧은 놈은 수면 가까이에서 헤엄을 던지고 감기만 하면 자기가 알아서 물속을 착 파고들고 이렇게 움직여줍니다. 진동도, 몸이 통통하니까 진동도 하고 베스를 유혹을 하는 좋은 루어입니다. 목재도 있고 플라스틱 사출 제품도 있고 소재도 다양하고요. 다만 이게 몸통이 이렇게 통통하고 립이 크다 보니까 릴링을 할 때 물에 수중 저항을 많이 받아요. 수압을 많이 받아서 베스 낚시 도구 중에 전용 장비가 따로 있을 정도예요. 수압을 많이 받다 보니까 웬만한 낚시 장비로 해서는 사용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힘이 들어요. 크랭킹대라는 전용 낚싯대가 있고 릴도 저속 기업이 해서 힘이 좋은 릴로. 이 루어는 쉐드입니다. 쉐드 루어입니다. 생김새는 크랭크베이트하고도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미노우하고도 비슷하고 그 중간쯤인데요. 옆에서 보면 통통해 보이는데 위아래를 보면 양쪽으로 납작해요. 미노우가 피라미 종류를 흉내낸 루어라고 한다면은 쉐드는 납자루 또는 뭐 붕어 이런 종류를 모방하고 있는 루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싱킹, 플로팅, 뭐 서스펜딩 다 있고요. 립도 긴 놈, 짧은 놈 다 있습니다. 크기도 이렇게 조그만 거에서부터 이렇게 큰 것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물론 이건 베스용이고요. 이거는 파푸아뉴기니나 뭐 아마존 같은 데서 사용하는 자이언트 사이즈. 바이브레이션입니다. 바이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루어입니다. 립이 없는 크랭크베이트라고 그래서 립리스 크랭크베이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돌줄 부분이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납작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쉐드 루어의 립을 띄워버린 형태라고 해야 될까요? 납작하기만 하고 아무런 돌출 부분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이름이 왜 바이브레이션이냐? 물속에서 진동을 해요. 감으면 물속에서 부르르 떨면서 끌려옵니다. 그 100%, 99% 가라앉는 싱킹만 있는 루어입니다. 왜 진동을 하느냐? 육식성 어종이 먹이를 잡아먹을 때 보통 시각을 이용해서 공격을 한다는 건 뭐 당연한 일일 것이고 그 외에 물고기의 특징은 진동 감지를 하는 능력이 있어요. 물속에서 이렇게 떠는 몸부림을 치거나 움직일 때 움직일 때 일어나는 그 물의 파동 진동을 측선으로 옆줄로 느낀다고 그러죠. 진동을 따라와서 공격을 한다. 그런 물고기의 하나의 공격 방법 중에 하나를 모방한 루어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바이브레이션으로는 속에 쇠구슬들이 잔뜩 들어서 이렇게 달그락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내기는 것도 있습니다. 레틀링 소리라고 하는데요. 레틀 음이라고도 하기. 먹잇감이 되는 작은 물고기 중에 도망갈 때 소리를 내는 물고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흉내를 냈다고 하죠. 이 바이브레이션 루어 중에는 일반적인 이렇게 플라스틱 사출이나 목재 제품만이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온통 전체를 금속으로 만든 것도 있어요. 이 루어는 미국 오래된 루어입니다만 헤돈사의 소나라는 이름의 바이브레이션인데 이건 몸통 자체가 철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금속판. 그러니까 뭐 진동을 극한까지 높인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데스 쪽이건 아니면 바다에서 사용하는 루어 중에서 이렇게 몸 바이브레이션인데 몸통 자체가 이렇게 철판으로 되어 있는 것도 종류가 상당수 있습니다.